용띠 경진생 학업은 좋으세요. 편입도 좋으시고 응? 괜찮으시고요. 연애운은 그냥 평균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봐요. 금전운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균으로 보시고요. 건강운은 괜찮아요. 좋아요. 21살 여자 학업운은 그냥 평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연애운은 좋아요. 금전운도 좋아요. 건강운은 보통이에요. 33살 무진생 사업은 안 좋으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유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안 벌리고. 결혼은 좋아요. 새로운 인연법도 좋고요. 사업적으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그 인연을 잡아도 괜찮으시겠고요. 금전운도 좋으세요.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좋으세요. 건강운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그 건강적으로 좀 챙기시면 괜찮으시겠고요. 33살 여자. 사업은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근다고 하지만 한 10월? 11월이면 코로나가 이제 접어질 거예요. 그때 하셔도 괜찮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사업을 늘리셔도 괜찮아요. 결혼운도 좋으세요. 사업적으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잡아도 상관이 없고요. 금전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건강운도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45살 병진생. 사업은 좋으세요. 새로운 사업을 벌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결혼운도 좋으세요. 결혼운도 좋으시니까 올해 결혼하셔도 좋고 이번 내년에 해도 좋으세요. 금전운 평균이에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건강은 좋으세요. 그리고 45살 여자 사업은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새로운 사업을 잡거나 새로 뭐 다른 걸 도전해 보셔도 좋으세요. 그리고 결혼은 좋으세요. 새로운 인연법도 좋으시니까 사업적으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잡으셔도 상관이 없으신 것 같고요. 금전운도 좋으세요. 금전은 뭐 투기나 하거나 뭐 증권을 하거나 다 괜찮으실 거예요. 건강운도 좋으세요. 그리고 57세 갑진생 남자 사업은 그냥 평균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새로운 거 벌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유지하셨으면 괜찮으시겠고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오시거든요. 그 인연으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적 파트너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금전운은 좋으세요. 건강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평균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69세 사업은 안 좋아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나 지금 있는 사업도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을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거 해보면 될까? 하지만 그것도 안 되실 거니까 지금은 올해는 안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인연법도 이제 말년에 좀안 좋으세요. 부부끼리는 좀 트러블이 있고 좀 참으시고 이혼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시고 하셨으면 되겠고 금전운도 어디 뭐 투자나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으시겠고요. 건강운은 큰 병은 없다지만 조금 아프시면 병원 갔으면 좋으시겠고 남자분과 마찬가지로 여자분도 사업운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나 그냥 지금 현재 유지만 하셨으면 좋겠어. 인연법, 인연 새로운 별로 인연이 그렇게 좋은 인연이 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연을 잡을 때볼때저 사람이 좋게 보여도 그 사람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금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똥줄일 경우가 있어요. 금전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투자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운은 그렇게 좀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좀 어디가 안 좋다면 바로바로 바로 병원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용띠 하반기 운세였습니다.